지속되는 가뭄으로 시름하는 충남. 특히 보령댐 주변 충남 서북부 지역의 가뭄난은 심각한 상황입니다. 잘못된 물 소비 습관은 많은 양의 물을 낭비시키고 우리의 무관심 속에 오늘도 가뭄에 시달리는 지역의 고통은 커져만 갑니다.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가뭄 피해 막을 수 있습니다. 이 캠페인은 K-워터와 함께합니다. 전국에서 가뭄이 가장 심각한 곳이 충남입니다. 봄 가뭄이 심각합니다. 특히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이 수천 미터 떨어진 곳에서 물을 끌어오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이례적인 가뭄으로 충남 서해안 지역은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우리는 현재 물 부족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. 양치는 물컵으로, 샤워기 사용, 물을 받아서 설거지하기, 빨래는 모아서 한 번에, 변기통에 페트병을 넣어 절수 실천. 가뭄은 분명 극복 가능한 재해입니다. 이 캠페인은 K-워터와 함께합니다. 3년째 이어지는 최악의 가뭄. 특히 충남 지역의 가뭄은 더 극심한 상황입니다. 올해 보령댐의 강수량은 예년의 65%에 불과하고 저수량은 역대 최소의 양이며 수위는 예년에 비해 10.4m 아래로 더 떨어졌습니다. 가뭄 극복,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? 주방에서는 설거지통을 사용하고 물은 꼭 받아서 세수하고 양치질할 때는 꼭 물컵을 사용합니다. 가뭄,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. 이 캠페인은 K-워터와 함께합니다.